안녕하세요. 시가 있는 요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란 콩나물과 초록 콩나물을 키워보겠습니다. 재료는 진눈이 콩 600g과 생수 물병 1.8L짜리 3개입니다. 먼저 진눈이 콩을 넓은 곳에 부어 깨진 콩과 썩은 콩을 갈아내어 줄게요. 왜냐하면 깨진 콩과 썩은 콩은 싹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콩을 썩게 하기 때문이죠. 두세 번 살살 씻어 1일 정도 물에 담가 둡니다. 물 위에 뜨는 콩은 갈아내어 줍니다. 깨진 콩은 버리지 마시고 밥할 때 넣어 드시면 좋겠죠. 생수 물병은 팩을 떼어내고 칼이나 가위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잘라내어 주세요. 물을 주면 빠질 수 있도록 밑바닥에 구멍을 숭숭 내어줍니다. 저는 젓가락을 달구어 구멍을 뚫어 보았답니다. 송곳을 달구어서 구멍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물을 내려 볼게요. 잘 빠지죠? 이제 콩나물 키울 용기도 준비되었고, 콩이 불수 있도록 1일을 기다려 볼게요. 담가 둔지 1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불었네요. 헹구어서 3개의 물병에 나누어 담아 볼게요. 물에 적신 하얀 천으로 2개를 덮고 검은 천으로 1개를 덮어 줄게요. 검은색은 햇볕을 차단시켜 주죠. 검은 천을 덮어 노랗게 길러 볼 거고요. 하얀색은 햇볕을 받아들이므로 하얀 천을 덮어서 초록 콩나물을 길러 볼 겁니다. 5시간 정도 지나니 위에 천도 어느 정도 말라 있네요. 물을 주겠습니다. 겨울이지만 물은 1일 최소 3번 정도는 주어야만 좋을 것 같아요. 덮어주지 않으면 물기가 빨리 마르기 때문에 콩나물이 잘 자라지 못한답니다. 1일차 된 콩나물입니다. 이렇게 싹을 잘 틔웠죠? 보이죠? 물을 줄게요. 물이 아주 잘 빠지죠. 겨울이라 건조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덮개천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물을 적신 덮개천 위에 위생팩을 잘라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물기가 빨리 마르지 않겠죠. 2일차 된 콩나물인데요. 비닐을 덮어주면 보온의 효과도 있답니다. 1cm가량 키가 컸어요. 겨울철이라 조금 더디게 자란답니다. 위생장갑을 끼고 콩나물에 물을 주고 덮개천을 덮는 거는 기름기 있는 손으로 만지면 콩나물이 썩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기름기가 콩나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3일차 된 콩나물인데요. 2, 3cm 정도 자랐어요. 검은 천을 덮은 건 노랗게 자라죠. 이것은 흰 천을 덮어 놓은 건데요. 파랗게 자라죠. 차이가 나죠. 초록색으로 키우고 싶은 콩나물은 지금부터 햇볕을 하루 5시간 이상 쬐어 주어야 한답니다. 햇볕을 쬐는 동안은 물기가 빨리 마르기 때문에 분무기를 이용해 자주 물을 주면 좋겠죠. 오늘이 4일차인데요.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3, 4cm 정도 자랐어요. 초록 콩나물은 노란 콩나물에 비해 제니 스테인과 아스파라긴산 그리고 비타민C가 4배로 많아 당뇨에 특효가 있고 간을 보호해주며 면역력을 향상시켜 준답니다. 5일차 되는 날인데요. 5, 6cm 정도 자랐고, 뿌리도 적당히 자랐네요.
콩나물 뿌리에도 영양이 풍부하다고 하니 잘라버리지 마시고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 콩나물은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고 햇볕을 보고 자란 초록 콩나물은 더욱 통통하며 영양이 풍부하니 취향껏 길러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